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고력을 주는데도, 네 고집도 만만치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네가 얼마나 공을 들여보고 얼마나 구슬을 해봤어? 네가 죽을 만큼 살려달라. 얼마나 누구한테 빌어봤길래 뭐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노? 엄마도 여기 계시지만 뭘 그렇게 해봤는데 신이 화가 난다. 조상도 화가 나고 너희가 억울한 만큼 조상이 무슨 힘이 있어 스스로 풀고 가겠노? 너가 차씨 집에 들어보면 할아버지 형제분 청춘에 일찍 가신 분 조상은 모르지? 너가 아버지 형제분 일찍 가신 분안 계시나? 굴러 떨어졌는지 뭐 목을 맸는지 그때부터 야들한테 다 왔잖아. 그 나무하러 가서 굴러 떨어졌는지 미끄러졌는지 그리고 윗조상은 모른다 해도 당대 조상, 네가 아버지 형제자 니한테는 삼촌 되는지 큰아버지인지 청춘에 일찍 가신 영가가 와서 니한테 그렇게 술 먹게 하고 너희 여동생한테 술 먹게 하고 억울하다고 좋은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냥 명만 붙이고 사는 것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황씨가족 자씨 명당 우리 정사생에는 황씨 기주 저 부인이 살아야 아들도 지키는 거고 신랑이 안 보고 살면 그만이겠지만 자식은 안 보고 산다고 안 봐주는 게 아니잖아. 자식이 아들이 명이 없어서 저렇게 환난을 겪고 니한테 더 심하게 온갖 고통을 다 주며 알고 살아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집안에 부정이 있으면 걷어줄 것이고 아니 좀 벌이 있으면 닦아줄 것이고 한마는 조상, 원마는 조상, 객사고운, 자살고운, 영산에 매인 거 오늘은 풀어서 그 고에 맺힌 거다 풀어서 극락해원하시는 날이고 우리 차씨 부인도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깨우쳐야 조상도 깨우치고 아들도 깨우친다. 이거는 누구를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점주될 때 이미 이렇게 살아라 점주됐다. 알았니? 그래서 오늘 이정성 드릴지게 어째 부정영정이었겠는가? 부정신령이 모시고 영정마누라 모셔다가 다 닦아내고 나면 산신인네 모시고 선왕의 길문 열어 이가족 명단 공판 한번 받아보러 이제 차례차례 갑시다. 오늘 황씨가족 차씨 명단 들었으니 이거는 군웅이고 영산이다. 조상들이 다 시커멓게 사자가 되어서 들어오고 이거는 상문이야. 상문천이야. 죽자. 말로 사노? 지금 이래 산지도 지금 아이고 10대 20 30 30년이다. 30년 동안 이래 내가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차씨가족 그래 황씨는 일단 모른다 쳐도 차씨가족 그래 야한테 백부자 백부자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 형제분 또한분 같이 들어오시고 너가 할아버지 때 약을 먹고 갔는지 여기 조상에 할머니가 약을 먹고 갔는지 여자 혼씨 뭐 고모짠지를 몰라 같이 들어오고 가자. 아이씨 오늘 막 짜증나네. 내 죽는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내 죽고 싶다고 그만큼 울고불고 내가 미쳐가도 죽으라며 죽었다 뒤지라며 내보고 뒤지고 나니까 더 억울하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었나? 나도 왜 그런지 몰라서 한 번쯤 알아달라고. 엄마도 내 몰라라. 언니도 내 몰라라. 어떻게 사람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너 살자고 왔어? 니 살자고 왔냐고. 같이 가자. 같이 가. 같이 가자고. 언니가 잘못했다.
학교 못 끝내겠어요. 내 몸에 있는 조상을 지금 하나씩 다 빼와. 그럼 이렇게 계속 오바이트하고 할 거야. 이제 엄마 나 이제 좀 편하고 싶어. 내가 효도 다 못하고 있으면 좋은 내가 기다려. 엄마 갈게. 엄마 다 만나서 가지. 이렇게 형제의신이 너무 다른 조상도 있지만 근래 형제의신이 이렇게 앞을 서서 네 목을 잡고 네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하고 한 잔 술 먹을 때 두 잔 세 잔 더 먹게 하고 그래서 내 정신 넘치게 하고 그래서 상문에 주당에 걸리고 상문고에 같이 걸려있는 오늘 풀고 가고 동생도 잘 풀어서 보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나는 너 옛날에 굿하고 그때부터 따라 들어서 신받자고 그때부터 신받자 소리 안 났어? 어? 그때는 네가 잘 한다며. 나보고 선녀를 해가지고 잘 한다며. 내가 몰랐지. 응? 알았으면 받았겠나. 응? 아유 미친년 아니야. 내가 와도 모르면 뭐 하지 말든가. 기도는 제가 맨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선녀라니까 좋다고 입 재져가지고 할 때는 언제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건 네 모르는 거고 나도 내 마음이야. 니도 네 마음대로 하지마.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딴데 미친년한테 가. 싫어. 난 네가 제일 좋아. 근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 꼴이 싫어. 뭐 입 짜증이야. 아 가 빨리. 더 얘기해볼라마. 그래서 잘 때도 내가 스물스물 몸으로 그 기접이라 그래. 느끼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뭔가 기 오는 것처럼 내 온몸을 타고돌고. 그래서 오늘 잠시라도 닦아가고 나중에 네 몸을 통해서 다 풀고 갈 터인 그리하라 짐작을 하랍니다. 버리도 이거는 못 버린다 이거. 거다 돈돈 넣으라 그러고. 그렇지. 돈돈 넣어라. 뭐 하면 뭐도 넣어라. 여기 내가 내 그래 내 신주 단지고 내 업 단지고 신 단지인데. 그게 대 단지가 돼 버렸지. 내 집이다 이 말이다. 가지고 가세요. 에이 진짜 오늘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한 20년을 잘도 살았는데 내가. 간다 간다. 자 오늘날의 황씨가정 차시명당. 예. 이렇게 부정영정 가려낼 때 다 살수에 따라오는 부정을 걷어내고 조상 가망에 오는 부정 이렇게 가리고 나니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동서남북 길문에 지금 맑게 닦아준다는 얘기고 첫째는 명이다. 올해는 자칫 잘못하면 이정상을 안 하게 되며 올해 내년 사이에는 너희 집에 진짜 또 숟가락 나갈 일이 분명히 된다. 이걸 막자고 신이 바빴고. 알았냐. 그래서 도와주고 길 열어줄 터이니 그래서 오늘은 신과 조상의 가리 다 잡아놓으면 알 일이 생기고 네 몸주로 실컷 풀고 나며 알 일이 있으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너무 오랫동안 때를 안 뺏겨가지고 때를 뺏긴다고 뺏긴 게 자꾸 엎친 데 겹친 격이다. 그래서 조상이 지금 너무 조상이 오면서 살을 들고 오는 거야. 자살을 하면 자살 영상에 고가 걸리지. 이런 조상이 너무 앞을 쓰니까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살수가 되고 너가 이제 막내한테 자꾸 침노를 하는 거는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예.